사망하도 동성연애를 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이 사람들이 추구한다고 산다면 아 여자가 여자 남자가 남자면 대한민국을 어찌 되겠어. 앞으로 성별 선택을 네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앙 이전에 기본적인 자연 질서에 대한 태반 혹은 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This year I went to Seoul LGBTQ+ parade and did an interview with Korean LGBTQ+ and foreign LGBTQ+ people. And also I did an interview with these people who are against the LGBTQ+ community on that day. And on another day I encountered this guy who was solo protesting on the street and I asked him why he is against the LGBTQ+ community. Disclaimer. 오늘 여기 지금 퀴어 페스티벌이 있는데 혹시 찬성을 하시는 거예요?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반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 축복받은 존재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라 한 것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많은 자녀가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동성애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무슨 이 땅에 충만하겠어요. 인류가 멸망하는 거예요. 이 씨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 생육, 번성, 충만, 축복을 우리가 스스로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후손이 없으면 망하는 거죠. 멸절되는 거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불멸의 세계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랑과 화평과 거룩함으로 충만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가지고 이 땅에 천국이 충만케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난 동성애자들 보면은 질책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 그 동성애자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동생이고 하나님께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 동성애자란 말이에요. 천사가 와도 동성연애를 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아직도 회개를 하지 못하고 동성애를 하고 대한민국이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마음을 짓고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드시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들어오고 자녀들이 또한 아버지 품 안에 들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자면 그 인생은 반드시 저처럼 저렇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여자와 남자를 남자와 아들 여자를 지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만약 이 사람들이 추구한 대로 산다면 아 여자가 여자 남자가 남자면 대한민국을 어찌 되겠어. 앞으로 가뜩이나 지금 대한민국 출산이 없어가지고 이제 망하기 직전에 있는데 만약 이런 사회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20년 안에 10년 후에도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 세상에 없어진 나라가 될 텐데 이 부다고 추한 더러운 음란과 간음에서 떠나서 국민 여러분이 우리 모두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제가 아는 신앙의 어떤 선배들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의 활동들이 작은 계기가 되었고요. 기독교의 목회자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이제 기도의 응답이나 개인적인 체험 이런 것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누구든지 신앙의 기본적인 기초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중에서는 특별히 기록된 말씀, 우리가 흔히 성경 말씀 중에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명백한 이제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수간, 짐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죄라고 규정하시고 동성애도 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들의 그 의견을 듣고 또 성소수자 동성애를 포함한 LGBT의 그런 흐름들을 동의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것들이 또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권운동의 확대 과정 속에서 역사적 문화적인 발전 과정이라고 말하는 어떤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여성의 인권, 현재의 동성애자들이 얘기해 주장하고 있는 바로는 동성애 인권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주장해야 될 역사적인 어떤 과제다. 이렇게 이제 그분들이 보통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죄다 아니다, 의이다 죄다 하는 규정을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규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거 곤란한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시대적인 추세를 따라서 사람들이 뭐 마음대로 정하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게 되면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로운 선택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나 최소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죄다 아니다 하는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것이고 남녀 문제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져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그 사람들 속에다가 머릿속에다가 그거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문화적으로 정해진 것이다 라고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 선택을 성별 선택을 네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앙 이전에 기본적인 자연 질서에 대한 회방 혹은 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주에 어떤 질서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생물학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해진 것이 DNA상 이미 다 정해진 것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자라고 악하고 하는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그 축복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이미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행하는 일 그것을 부끄러운 일 혹은 가증한 일 영어로 그걸 detestable 그러더라고요. 혐오스러운 일 그러죠. 혐오스러운 일 하나님이 죄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거를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마음대로 바꿔서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그 권위에 대한 그 도전이 되겠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신앙이 잘 형성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창조적인 질서 그것을 존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마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everybody. For the next video, I interviewed North Korean defectors. Because I got curious after hearing the news that an American soldier went over to the North from the South recently. I asked them, what is the life like in North Korea? And how they escaped North Korea? And lastly, their thoughts on the soldier who went over to the North. If you like this kind of street interview, please like the video and subscribe.